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유로폼을 상차해 주러 왔거든요. 유로폼. 가설제죠. 가설제. 지금 차 두 대 상차를 해줄 건데, 일단 4.5톤 차에는 유로폼 네 다발과 파이프 한 다발, 그리고 서포트 한 다발을 실어줄 거고요. 그보다 작은 차에는 유로폼 두 다발과 자잘한 파이프 한 단을 실어줄 거예요. 자, 일단 유로폼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날 갑자기 추워진 날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춥죠. 이날 또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자, 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실을 때 삐뚤어지지 않게 잘 실어주세요. 예전 동영상 찾아보시면 아시지만 저 유로폼 실을 타가 잘 삐뚤어지죠? 똑바로 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게차는 언제나 각이 중요하죠. 각.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직각을 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실어주고 있어요. 폼이 이 정도 높이면은 작업하기가 좋죠. 요것보다 더 높게 또는 2단으로 쌓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이고 또 화물차에 운반할 때도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높이가 아주 적당합니다. 무리해서 짐을 싣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적당한 높이 싣고 다니면은 사고율도 많이 줄어들 텐데, 간혹 이렇게 상차해 주거나 하차해 주러 가면은 물론 물류비를 줄이는 게 원가 절감이 되기도 하지만 사고 한번 나면 그 원가 절감 한 게 다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적당량 안전한 높이만큼만 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실어주다 보면은 실는 자체 제가 봐도 불안해요. 이런 걸 막 2단으로 쌓아버리거든요. 2단 쌓고 또 심각한 경우는 그 위에 또 파이프를 한 단 더 올립니다. 일단 높이도 높이 올라가고, 이 유로폼이 상당히 지금 밴딩된 것처럼 이렇게 철사 반생으로 묶여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게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건 현장에서 아예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위험을.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다니는 게 좋죠. 자, 이제 네 개 싣고, 가설제 4개 싣고, 이번엔 이제 서포트 한 다발 싣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는 많이 들어가지 않죠? 단층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서포트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일단 골조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 철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긴 파이프 한 단만 실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비가 와갖고 여기가 좀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게차는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바퀴가 헛바퀴 돌아버리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함정에 빠지듯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미끄러지면 힘을 못 써요. 지게차는 단단한 땅에서 이용하는 장비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비포장길에서는 더군다나 물기까지 있으면 미끄러워서 아주 환장을 노르시죠. 자, 이제 요거 하나만 실어주면은 일단 작업은 끝납니다. 차 한 대 끝나고, 간단하죠? 이렇게 실으니까. 저 위에 이걸 한 단에서 올려도 그렇게 불안한 높이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요. 이 정도만 실어도 굉장히 양호하게 안전하게
실은 겁니다, 물건을. 어떤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게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거 작은 차 3.5톤 화물차에는 요거 3다발 가설제 2다발과 파이프 1다발 3다발만 실어주면은 오늘의 작업은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철수할 때 보면은 가설제를 이제 빌려 쓰고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꾸려 놓은 데가 있고 이것을 대충대충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작업하려면 아주 제가 실어줄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막 미끄러질까봐 굉장히 어설프게 이것을 꾸려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정말 실어주려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저 폼이 잘 미끄러지기도 해요. 아예 묶어놓지도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어요.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가설제 이 유로폼을 그냥 싸놓기만 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싸놓지 않아갖고선 아주 이렇게 상차해 주려면은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하죠? 여기 이제 목수 사장님께서 굉장히 깔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작업도 깔끔하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걸 딱 단도를 해줘야지만 싣고 내리는데도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하죠. 요거 이제 앞에 쪽 유로폼을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위에다가 이제 파이프를 한 단 올릴 건데 그게 이제 안 맞거든요. 너무 앞에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얹어주고 마지막 이제 파이프 한 다발만 실으면은 오늘의 작업은 끝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자, 언제든지 말씀드리다시피 마지막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끝내줘야 되겠죠.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자, 추워질수록 더더욱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작업 무사히 끝났어요. 요거 이제 얹어주는 건 간단하죠. 지금 보면 파이프가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저 앞에 접지함에 걸리지 않도록 잘 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얹어주면은 작업이 끝이죠. 자,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전국에 계신 지게차 관련 여러분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저도 언제나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날은 일 딱 하나 하고 들어가는 적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기죽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날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자, 그렇게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